어제 형이 그 밥 사줬을 거 아니야, 형들. 또, 뭐, 아우. 와, 감전시장에 갔지요? 어. 아, 강남 스타일 그냥, 다 그냥, 뼈까지 울고먹고 있네. 아. 갑시다. 어, 형, 그때 거기 그 운동 안 넣어놨었어요? 응. 러닝화? 그거 넣어놔요. 우리 그거 줬잖아. 사물함. 아, 봉준이 형 여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접히는 부분 이런 데 보면 신생아 같지 않아요? 예? 지금 노스 700 입고 있는 것 같아. 존나 쩔어버리네. 빨리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와, 또 헬스장을 가네. 와. 그래도 뿌듯하죠? 인정? 아니, 그 족같아. 왜? 아, 근데 형, 이게 있어야 돼. 진짜로, 형이 아파서 컨디션이 안 좋고 막 감기 걸린 것 같고 이래도 가서 씻고라도 와야 돼. 이 가는 발걸음이 습관이 돼야 된다니까. 아, 맞아. 열쇠 찾고 가야 되는데. 아니, 하고 찾아. 5시 반까지라는데? 뭐야? 5시 반. 아, 그래? 열쇠 공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21분. 4시 21분? 아. 그러면 충분할 것 같긴 하네. 그래. 형 운동량으로 봤을 때. 그래. 형님들 이 형 30분 뛰면 끝나요, 운동. 예. 네. 찾고 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30분 딱. 이 형 30분 운동이에요. 시간 오지게 많네. 그럼 여기서 5시 10분 안에 나옵시다, 이제? 저기 앞이니까. 우리 그 사물함 번호 기억나요? 43번인가? 아, 어, 43. 맞지? 아, 이 형은 무슨 운동 횟수보다 뭐, 점점 더 늘고 있어. 아니, 뭐야, 어제보다 더 늘었어요. 어? 와, 1kg 늘었어, 하루 만에. 어제 하루 운동한 거. 아, 형. 싫어요, 이거? 싫어. 지금 공복이라며, 게다가. 아, 끝나네, 공복. 좋댔네, 그러면. 사실상 108.5kg네. 와. 예, 저쪽으로 가자. 어, 여기 러닝 좋네요. 신발 갈아 신고 되니까. 아, 진짜 살 빼야 된다, 진짜. 아, 큰일 난다, 이러다가. 110kg 되겠다. 아니, 우리 집 앞에 보여드려. 여러분들,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바로 보여요. 보물섬, 와. 저기, 옥상에, 저기, 뭐야, 파라솔이랑 다 보이시죠? 소름 돋습니다.
좀 더 올려야지. 여기 구멍 안 내고 좋다. 정적이 나네. 아, 2.3이 뭐야, 형. 아, 일단 처음 워밍업을 하는 거야. 아. 아니, 갈아입고 수면바지 아니야, 저 진짜. 갈아입고. 그래. 프로 운동 느낌이 안 나? 그래. 그럼 오늘 근력 운동? 아니 난 못하지, 넌 해. 아니 내가 조금 알려줄게. 아니 난 지금 들으면 안 돼, 진짜. 아니 진짜 우리 안 한다. 안 된다. 왜 계속 올라가 이거? 뭐야? 어? 아, 야 오늘 뭐 먹냐? 아, 몸무게 어쩔 거야 근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24시간 딱 방송 끝날 때 직접 깔끔하게 딱 먹고 자야 되는 거. 야, 근데 형은 이번 달 중순 내로 110kg 찍는다. 지금 이기 때문에. 인정. 아, 닭칼국수 어때? 아, 그거 좋긴 하지. 날씨 꼬리꼬리할 때 그냥 전 그냥 바삭바삭하게 찍은 간장에 찍어가지고 그냥 닭칼국수랑 포로로. 지금 가자, 그러면. 아하하! 형 운동 좀만 해. 5시까지 하자. 다시 10분. 아, 5시까지. 아니, 좀 땀 빼고, 이거 살짝만, 어제 했던 거 살짝 제일 가볍게 해. 풀리게. 아, 그래야 풀린다니까요.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 나 싫다.
아, 난 근데 운동할 때 위트 깎아야 되는데. 근데 추천 지게차게 한 번씩 말씀드릴게요. 아 진짜 맞죠? 아 근데 진짜 운동할 때는 진짜 남의 시선 신경 안 써야 돼. 아 미쳤나 봐. 아 하지마 좀. 아 진짜야. 남의 시선 신경 안 써야 돼. 진짜. 아. 아 근데 진짜 싫합니다 여러분들. 네. 잠깐만 진짜 이러면 팀원과 분부하겠다는데요 그러면 어? 진짜 지만 팀원과 분부한다 이러면? 빡세게 하긴 했어요 여러분들. 저도 막 말이 그냥 한가득이야. 탈랑기야 탈랑기. 근데 왜 아프지 이런데. 와 존나 도전한 것 같아요. 인정? 이거 10분 뛰고 아니다 15분 뛰고 500m 뛰어서 500m. 아, 물 타고 땀이 나. 아, 죽겠다. 와. 그거 하러 갑시다. 등. 어깨 해야 돼, 어깨. 등에 등. 등이랑 어깨랑 같이 들어가도 돼. 등 할 줄도 모르잖아. 아이, 그냥 이거, 크게, 큰 거 이거, 에? 턱걸이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거,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거 저거 한 다음에, 데드리프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아령 가지고 이거 조지면 되게. 아, 오지게 뛰었네, 아. 아.
운동 오지게 안 하세요, 안다. 이걸 딱 끌고 가서 걸어야지요. 아, 옆으로 올려버리네. 아. 저거 먼저 하자요. 뭐? 저거 있지. 이거, 이거, 이거. 저거. 저게 우리 턱걸이 못 하잖아. 아, 응. 턱걸이 형 현역 때 했어. 형 지금은 진짜. 턱이 4겹이야. 아니 진짜 턱 걸려 있다고 이미 턱이. 턱걸이 한 4개씩. 어, 그냥 이걸로 해 이걸로. 4개씩. 어. 아야 그거 말고요. 다친다니까요. 이걸로 하면 돼, 이걸로. 이걸로 해서 살살 풀면 되지. 어? 이걸로. 할 줄 알죠? 당연하지. 너무 좁게 잡았다요. 뭐해? 뭐 하시냐고요? 등. 아 등을 누가 머리 뒤로 당겨요 그거를. 비켜봐. 아 이 새끼 존나 밑에. 아이씨 이거 뒤로 하는 거야. 이거 봐. 등 뒤로 하는 거야. 넓게 잡고 여기서 이게 뒤에 이등으로 당긴 거야. 이등으로. 아니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뒤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 뒤로 둘 다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형들 목 이렇게 숙이고 하고 있잖아. 미필이라가지고 씨. 형까지 뒤로 하면 그냥 바로 그거 되는 거야. 그래. 전 PT 받았었어요 여러분들. 어거지로 받은 거지만. 형 자세가 이상하다 이거 뒤로 할때 한시야 형 뭐한테 했어? 예? 예 뭘 자기하는데? 이거 그냥 개인 방송이요. 개인 방송? 네 뭐 먹방? 예 그런 거요. 또 담배 재밌는 걸 해야 이거 수술 많이 받아 돈 버니까 이거. 그래서 아니 예. 형 그렇게 하면 아무 도움도 안 된다니까. 형 담만 걸려 내일. 아 자세를 알고 가야지 그. 아 이 새끼 존나 미필이네 진짜. 아 그냥 앞으로 해. 초보자는 앞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아 눈이 봐. 아 뭘 모르네 진짜로. 와 그리고 이 형 10kg로 하고 있어. 소름 돋네. 나 30kg 끊어야지요. 네. 네 이건 이제 올리나 실시간이에요. 아 지금 실시간 보네. 네. 살짝 눕혀가지고 여기 딱 등으로 당기는 거야 이렇게. 이거 형은 막 이렇게 팔로 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런 의미 없다고. 딱 등 날개뼈 뒤로 이렇게 당기는 거야. 힘들어도. 아 존나 멸치다 진짜. 와. 진짜 존나 소금쟁이네 진짜. 와. 진짜 젓가락이네 그냥. 아, 존나 소금쟁이네. 아. 야, 이렇게 한번 해봐봐요. 후보자는 앞으로 하는 게 훨씬 쉬워. 뒤로 하면 형 담아 담. 형은 이거 봐, 팔로 당기잖아, 팔로. 좀 누워봐, 여기 무릎 끼고. 뒤로. 뒤로 눕고 좀 더 넓게 잡아. 그 다음에 이 날개 쭉지뼈로 이렇게 한다는 느낌으로 하랄까? 팔 말고. 어. 그렇지. 그거 들어가네, 좀.
들어가시네. 와. 와. 근데 등에 힘 들어가야 돼. 광배근이라 하나, 여기를? 어, 와. 등 오지게 땡겨버리네. 와. 연가시인데, 연가시. 진짜 존나 멸치볶음이네요. 신발 따로 하나 안 구하고, 그 밖에 신은 것이 그대로 왔나? 아, 그럼. 신발 따로 하나 들고 가. 네, 따로 하나 들고 가. 샌들 신고 오든가, 그걸 들고 오든가 해야 신어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 네. 죄송합니다. 조금 무게 와, 올려요. 진짜. 자세가 겁나 좋네. 아니 몇 개 하는 거야 지금요? 10개 어? 10개. 뭐라고? 10개. 뭔 10개야? 왜 반올림을 해요? 아 진짜 무거워져 지금? 아니 우리 지금 3세트씩 했지? 응. 됐어. 그럼 이제 벤치프레스로 가자. 아니 벤치프레스래. 저기 데드리프트 하자요. 아 제대로 한번 그 자세 알려드릴게요. 아니 이거 가슴이잖아. 아 형 나만 따라와. 아니 일단 니 거꾸로 일단 한번 등 해봐. 거꾸로? 아니 이거 혈액순환 존나 좋아. 등하다 말고 토악질 나와. 형 이런 거 하면 멀미나. 거꾸로 한번 해야 된다니까 진짜로. 아니 너 지금 좀 약간 그 뭐야 어? 술 기운이 막 이렇게 많이 있어 위에. 아니 진짜 거꾸로 한번 해야 돼. 거꾸리 한번 해야 돼 진짜로. 아 난 진짜 빨리 거꾸리 한번. 이렇게 어? 그래 나 제대로 하고. 아니 거꾸리 좋댄다니까 진짜. 혈액순환 개였대. 한번 보여줘 먼저. 아 해봐. 아 나는 형은 또 무거워서 떨어져. 어 그렇지. 잡아야지. 잡고 내려가야지. 어 잡고 내려가야지. 아 그러게. 오 아 이게 있네. 그래. 야 그렇지. 발목 조여야 된다. 어? 발목 조여야 된다고. 나 발목 안 조였네. 어 존나 미필이네 진짜. 아니 발목을 왜 안 조였어? 어? 아, 너 헤딩해 이러다가. 아니 발목 조이고 해야지. 와. 신발 끈 안 묶었네 그냥 진짜. 그냥 자체가 그냥 존나미 팬이네 그냥 진짜. 적진네 진짜. 야 왜 갑자기 이걸 하는 거야. 아니 이거 한번 해야 된다. 아니 이거 형도 이거 해도 돼. 그래 버튼. 왜냐면 이게 안전장비가 다 돼있어가지고. 그래 아 버튼 했잖아 빨리. 그러니까. 일단 조여 이거 형, 여기 있잖아 이 버튼 이거. 그러니까 형 한번 해보라고. 아니 너부터 해. 아니 했잖아. 아니 완전히 그거 190도라. 어. 190도라니. 아. 해봐봐. 내가 조여줄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네. 아, 딱 껴야 돼. 이렇게 놀이기구 존나 안 타봤네. 아, 이게 무섭냐, 씨. 오, 그렇지. 아! 오케이.
가마솥으로 끓는 물 팔팔 끓이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에? 와, 와, 야. 야, 190도야? 어? 아, 뭔 소리야? 지금 얼짱 각도야, 요. 아니, 아니. 더 가야 돼. 좀 더 가야 돼? 어. 니가 눌러줘. 오케이. 됐어? 어. 와. 오. 힘들지? 돌려줘? 아니, 아니, 아니. 지금 괜찮아? 아, 시원해. 진짜로? 아, 아, 시원해. 셀카로 해봐봐. 형, 형, 어? 열쇠 꼭 복사해야겠어? 새끼. 어? 열쇠 꼭 복사해. 알배겼지? 아, 열쇠 아, 복사 꼭 해야겠어, 형? 어? 꼭 해야겠어? 침 뱉는다? 침 뱉는다? 알았어, 알았어. 아니, 하지 마봐. 아니, 셀카로 돌려봐. 오케이, 오케이. 어, 셀카. 오케이. 이거 내려줄게 그냥 다쳐. 아니야. 셀카로 나 찍으라고? 아니 나 존나 이렇게 기다려. 어 와꾸 보고 싶어 이거지? 웃긴 적이 많아. 인정? 야 올려줘 올려줘.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우리 유경 생각보다 오지게 잘 버티는데? 와, 얼굴이랑 배색 달라진 거 봐봐요, 여러분들. 아, 혈액순 너무 심해져 버리네요. 됐어. 이쁘러. 와. 아, 혈액순 어떻게 됐어? 진짜 완벽해졌다. 데드리프트 하자요. 형, 이제 운전 끝났어. 아, 진짜 와봐. 근데 이거 형도 배우면 진짜 두고두고 쓸 거야. 형, 진짜로. 아니, 형, 운동 끝났다고. 들어봐봐. 자신 없는 사람들은 데드리프트만 꾸준히 해도 1인분은 해. 어? 본거 3이고, 본거 7이고, 1인분 한다고. 여러분들 진짜 상남자의 운동은 데드리프트죠. 인정하시죠? 어. 밥 먹으러 가자. 아 지금 형 4시 50분이야 10분만 더 해야 되네. 아. 해 너 해. 일로와 일로와 와봐. 그러면 에이, 알았어 알았어 형이 찍어줘 그러면. 저 데드는 진짜 자세 잘 알아요, 형들. 저도 배워가지고. 형이 찍어줘. 맨몸 운동이 진짜지. 아, 아니, 너무 많이 달렸네. 아, 그냥 그 상태로 해야지. 아, 이러면 개무거워요. 어거지로 힘으로 들라면 되는데, 운동은 느껴야 돼. 아, 가벼운 무게로 힘들게 칠 줄 아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아, 국자세 한번 보자. 어깨 넓이로 벌리고, 와봐, 형이 배우라고, 형이. 야, 찍지 말고. 어깨 넓이로 벌리고요. 이러고, 무릎을 앞으로 뻗는 거야, 앞으로. 그 다음에 팔에 힘 빼고, 그 다음에 이대로 무릎 타고 내려가는 거야. 어? 이게 하나, 알겠어? 팔꿈치 살짝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하고. 어깨너비에서 이 그냥 존나 소금쟁인데.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맞는 자세야. 알겠지? 힘으로 가볍게 해서. 아니 그냥 존나 소금 자세. 소금쟁이라고. 이게 맞는 자세. 여러분 맞는 자세죠. 나 제대로 배웠어. 자세 맞다니까 여러분들. 예. 네. 아니 나 저거 배웠어. 난 PT를. 자세 맞아요. 나 자세 되게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안 돼. 이거는 내가 지금 거랑 비교한다.
여튼 이거 형도 한번 해봐봐. 형. 알려준 대로만. 형 못해. 왜? 응? 아파? 왜? 어? 왜? 108이야 지금 우리. 어? 108이라고. 그렇지, 그렇게 들면 돼 그냥. 거봐, 무겁다니까. 이거 빼줄게, 기다려봐. 아니, 호나. 어? 너나 해. 아니, 난 형 때문에 끊는 거야, 형. 형 도와주려고. 어? 알겠어. 인정? 너 하나 빼, 빼. 거기 어? 여기로 가자고. 아, 운동해. 운동하고 하자. 형, 운동을 그냥 끝나고 밥 맛있게 먹으려고 한다 생각해. 어? 알겠어. 어. 지금은 족 같아도 이거 끝나고 배고프고 힘들 때 먹으면 더 맛있잖아. 알겠어. 10개씩 가자, 10개씩. 그냥 영가시네. 지금 그게 썼잖아 니가 저 계시지 남자 다리네 시스타 다리지 그냥 나 혼자 그냥 오지게 쳐버리네 그냥 아 그냥 나 혼자 영화 보고 나 혼자 춤을 쳐버리네 그냥 와 제대로 봤네 일부 보기 힘들어 보기 와 가서 아우, 이 피어라. 아이고, 허리 아프. 허리 진짜 자기 잘 가게 해줄게요. 허리 아플 줄 알았어. 어. 허리 아픈 게 아니라 근육이 땡기는 거야. 요. 해봐봐요. 일단이요. 거기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이게 지금 손바닥 닿는 거야. 오케이. 조금 더 넓게 잡아. 좀만 더.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벌리면 안 되고, 다리, 그치. 앞에 보고. 그러니까 무릎이 꼽혀졌을 때, 이렇게 앞으로 가야지, 옆으로 가면 좋다는 거야. 허리 나가, 그러면. 오케이. 지금 좋은데 너무 넓혔어. 오케이. 그러고, 그냥 내려놓는 느낌으로 내려가는데, 허리를 아치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무릎을 타고 내려가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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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무릎, 이거, 허리를 좀 더 아치형으로. 무거워? 아니 힘들어. 어? 힘들다고? 힘들다고? 아, 낫기네. 아, 나도 진짜 국밥 먹고 싶네, 일단. 아, 적합다. 이거 제대로 원위치 시켜라. 원위치 시켜달라고. 이거 원래 여기다 저기 아 저기 구석으로 아 닭칼국수 먹으러 가야겠다 아 존나 뺀질대 형 어? 야, 형은 헬스장 와서 강아지 공 같은 거 하나 가져와서 쟤랑 놀아 씨발 그게 더 운동 되겠어 형은 아 진짜 족 같아도 못하겠어 같이 그냥 강아지 공 하나 가져와서 쟤랑 놀아 네? 아이 너무 귀여워 난로 따뜻하니까 여기에만 있는 거가 귀여워 얘 몇 살일까? 봉이 친구다. 봉친. 우리 봉이는 뭐 하고 있을까?
심기가 불편해졌어. 이거 어디 갔지? 어디가? 너 어디가? 어디가? 딱 집에 가. 아하하하, 일로 와, 일로 와. 아, 일단 나왔어. 줘봐. 너 옷 갈아. 러닝 딱 5분만 뛰자. 아니, 나 이거 신발 뱉잖아. 아, 민폐야. 빨리 옷 갈아입고. 와, 표정 진지한 것 봐. 진짜 파악진한다. 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비가 와서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열쇠, 그리고 저 새끼 지금 수장 뭔 줄 알아요? 열쇠 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개 같은 새끼. 와, 나 진짜 토악질 나와버리네 그냥. 진짜 와, 나 소름 돋네 진짜. 열쇠 안 찾으려고 오지게 운동하려는 거 봐. 와, 나 소름 돋아버리네 그냥. 추천 한번 좋아 눌러주세요. 아싸, 밥 존나 맛있겠다. 운동했으니까. 아, 민서한테 안 부끄럽냐?